방금 하신 스님의 말씀은 그래도 잘 알아듣기 어렵다고 난해한 사람들을 위해서, 난해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아주 그 쉬운 말로서, 가령 이제 그 어떤 뭐 친족을 버리고 이 육신을 언젠간 버릴 때 어떤 각오로 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어떤 각오를 무슨 볼 때는요? 아니 방금 스님이 이제 하신 말씀을 그래도 못 알아먹은 사람들이 이 몸뚱이를 내버릴 때 어떤 각오로 임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게 이제 보면은 이제 어폐가 있다 갈라니 모르지만은 말이죠. 우리 원 근본자 생명 자체는 말이야 사람에도 비합니다. 네. 비유를 하자면 사람에도 비유하고 말이야 사람에도 비유할 수 있고 육신을 만드면 옷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네. 옷을 비유할 수 있거든요. 네. 옷을 비유하니까 옷이 떨어져가 이 말이야. 옷이 떨어지고 옷을 벗어졌다고 하면 사람이 죽은 건 아니거든요. 네. 안 그렇습니까? 네. 사람이 죽어 옷이 떨어져가 육신이 만드면 다 돼가 70년 80년에서 옷이 다 떨어지거든요. 이런 옷이 떨어지거든요. 네. 옷이 떨어져가 만드면 이제 옷을 벗어뜬단 말이야. 그 육신을 벗어뜬 땅 옷을 입게 된단 말이야. 이제 긴가 옷을 입었다 바꿔 옷을 입는단 말이야. 미국 사람 옷을 입었다 만드면 이제 영국 사람 옷을 입는단 말이야. 그래서 옷을 안만 바꿔 입더라고 해도 옷을 안만 바꿔 입더라 사람은 본 사람은 그대로인 게 산 사람은 그대로인 게 말이야. 그래인께는 만들면 이제 옷을 따라갈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옷을 볼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옷을 안만 바꿔 입더라고 해도 그것은 옷 바꿔 입는다고 큰옷 떨어지다가 바꿔 입다고 하도 아깔 것도 없고 말이야. 안 그러겠어요? 네. 하도 아깔 그렇다고 들을 것도 없고 네. 평상 입은 옷이니까는 네. 평소에 입어진 옷이니까 옷이 뒤를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아까 할 것도 없고 말이요 아까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만드는 이제 옷이 오래되면 옷이 떨어지면 정한이 있으니까 네. 옷이 떨어지면 벗을 것도 안 입고 그래야지만 그렇게 결국 만드는 이제 그 육신이라는 것은 옷에 비하면 이제 결국 신과 영과 육과 분리해 보는 거 아닌가 네. 알고 보면 내놔 옷도 내놔 절대인데 그렇죠 분리할 것도 없는데 분리할 게 없지만 이제 비유를 말하자면 그렇다는 네. 말이야 말하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육신이라면 옷도 옷 안 가진데 몸이 망가진데 옷이 있어서 많이 집안신데 옷이 떨어져 가서 빗들어가도 옷까지 평상 입을 때 옷인데 또 뭐 그것도 뒤를 것도 없고 말이야 평상 아무 입지만 떨어지는 게 또 뭐 또 샤워는 문제 있단 말이야 아까 것도 말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만드는 자유한 생활이란 거 해탈이란 것 말이야 조건도 가지고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 자 언젠가 살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스님께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뭐 어리석은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스님께서는 이 다음 생에서 이루고 싶은 그 소원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 보면 이 다음 생에 본실이 없습니다. 네. 이 다음 생에 한계성이 없습니다. 네. 결국 만약에 보통 사람을 갖다 옷을 가야 한계성을 잡는데 이 다음 생에 옷이 다 떨어진 말이야 샤워가를 해볼 때 그때 이 다음 생에 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네. 이 다음 생에 가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 사람 자체에서 볼 때는 옷 떨어졌다고 이 다음 생에 그거 보면 좀 무슨 소리는 그 소리냐? 그러니까, 보시, 과거도 없고 현재도 이해 없고, 장은 그 사람은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그대로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보통 금방 이해했지만 옷 떨어지면 옷가를 입을 때가 이 다음 생에 가는데, 이 다음 생에 가는데 말이야. 사실 보면 이 다음 생에는 한계성 실제 없습니다. 어? 옷을 안만 바꿔야 될 게 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야. 이 다음 생에는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다음 생에 뭔가 저게 뭐고 전체에 할 것 없이요. 생각하는 것은 간단한 것은 생각한 말이죠. 하다는 만드는 빛을 생활하면서 최하 생활하면서 말이죠. 최고 노력은 최고 노력을 해서 아까 하는 것들 네. 최고 노력을 해서 어떻게 했든지 만들면은 모든 상대를 갖다가 모든 막 중생을 갖다 또 어필해 있습니다. 우리 상대를 한 것만 무정불까지 뭐 다 들어갔기 때문에 네. 말이죠. 중생을 그렇게 모든 상태를 갖다가 부처님같이 받들고 부처님같이 모실 수 있나 근데 그게 이제 막 시생생 원이고 뭐 거기도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네. 스님께서는 현재의 이 생활에 만족하고 계시는지요? 그건 무엇이지 이제 대궐 속에 있는 사람 만드면 그건 어디로 갈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또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예, 다가옵니다. 예. 이 새해에 우리 국민들에게 예, 한 말씀 하셔야겠죠. 이 풍진 세상 예. 살아가는 데 길잡이가 될 이 시원한 예. 이 법문을 던져주시면 합니다. 그런데 예. 금방 얘기했지만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금생동고 전생동고 예생동고 말이야. 전생동고 예생동고 장 금생뿐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아,
아까도 말했지만 오빠가 있는 걸 알고 금생각하고 말이야. 이제 생각하고 이랬으면 그건 만만하다 그 말이야. 장금생이대로 해요. 네. 일들 맞습니다. 금생이대로인데 새하를 베끼는데 이렇게 한거 이제 그 다리를 면제로 놓고 이제 뭐 새하도 입상 모양인데 내가 이제 하부는 뭐 새해군을 구별할 것 없이 하고 싶은 소리는 무슨냐면은 중생의 본을 붙이단 말이야. 우리 본식 광명 속에 산단 말이야. 광명 속에 산단 말이야. 그런 동시에 광명 속에 사는 게 뭐 이 저기 우리 자칙대로 광명이다 말이야. 이 광명이다 말이야. 그리고 만약에 이런 좋은 또 광명, 종성 광명 눈 갖고 못 보니 못 보고 말이야. 못 보고 자꾸 이제 막 힘하고 있는데 아마 힘하고 하더라 해도 말이야. 아마 엎은 자뿌에도 광명 속에 있고 광명 자칙인 것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만들면 눈 뜨고 안 뜨고 굳는 구비도 있습니다. 눈 뜨고 안 그 이유 때문에 만들면 참말로 저게 네? 성토로 같은 입고 한다는 그게 또 막 문명이 되는 것이 또 인사 만드는 것이 그 인기의 경쟁이라든가 진보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게 없습니다. 진보가 없는데 물론 근본적으로 진보가 제보가 없는 것이지. 하지만 눈 뜨고 안 뜨고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있어가지고 참말로 만드는 것도 광명 속에 살면 어렵다 삼든 만드는 아우성을 치거든요. 네. 그거 보면 참 답답하단 말이에요. 네. 눈만 뜨면 만드면 대광명인데 말이에요. 광명 속에 살면서 뭐 없다 사는 거 있죠. 답답한 거 아닙니까? 실제 답답하든 답답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처님이 아까 교수님이 가장 만드는 이 현실대로가 절대로 중세에 본래 붙이라는 말이에요. 가장 참말로 잘 말씀해도 잘 어쩐지 해준 어른들이거든. 그래서 다른 게 종교한테 기댔는데 그런데 우리 어떻게 했든지 말이야. 어덕어덕 하지 말고 어덕어덕 하지 말고 노력해서 만드니까 눈만 빨리 뜨다기래. 마음 눈만 빨리 뜨다. 눈만 빨리 뜨다. 많이 뜨다 있고 실제에서 만드는 모든 시간만 이때 사는 게 전부 부처님이 하고 절대 아니면 생긴 말이야. 그게 이제 미래입이 다도 말이야. 모든 부처님을 갖다가 모시고 많이 받들고 천두고 살자. 그런 우리 부분 뭐 중생 제도가 없거든요. 모든 부처님 같은 모시고 섬기고 살자 이야.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뭐 배고픈 사람이라고 불쌍하다 좀 먹고 사는 것 같아. 근본적 소리야. 모욕하고 막 밟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안 되면 눈 감고 볼 때는 아무것도 자 끄덕은 이제 사는 소리지. 실제 또 천지가 부처 한 존재 누구 본래 다 부처 광명 한 존재 절대 안 존재였거든. 그러니까 눈 뜨고 보면 안 되면 부처가 서럽게 부처 서럽게만 서로 존재한다고 말이야.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있어. 우리 모든 존재, 눈도 봐야 모든 광명은 우리 자체다 광명 속에 살펴보고 저 자체 광명이거든요. 그게 본지 광명, 우리 불교가 그걸 갖다 본지 풍경을 갑니다. 네. 본지 풍경을 그 광명, 본지 풍경을 갖다가 아니 인연이 만들어버리라는 생각을 바로 복받아 알아가야 말이야. 본지 풍경 속으로 만든 그 모든 부처에 금방 잡고 금방 급한 거지만 부처한 존재 없이 그 모든 상대를 갖다가 뭐 상대를 가는 것도 중생을 갖다가 읊혀있단 말이야. 그런데 상대를 가는 일 갖다가 중생을 가면 어떻게 하거든 말이지. 중생을 가면 속은 중생 아니고 부처님 하는 말이지. 모든 상대를 갖다 부처님 같이, 부모 같이, 스승 같이 모시고 섬기자 이릅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는 더욱더 귀가 밝고 눈이 맑아져서 이 찬란한 광명 속에서 본지 풍광을 드러내면서 날마다 좋은 날 이루기를 빌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좀 너무 많이 했어요.